를 제가 엄청 많이 활용을 해요. 거의 집이 다 그래요. 이렇게 팔 운동도 하고요. 이거 엄청 많네. 이거는 뭐 미사일 발사 버튼. 아, 이거는 컴퓨터 킬 때 이걸로 킬 수 있어요. 탁 네, 열어서 네. 누르면 이제 꺼지고 켜지고. 너무 사고 싶다. 이거 알리에서 샀어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그 파주에 살고 있고 자영업하고 있는 40대 파주남입니다. 파주남? 네네. 아, 좋군요. 아, 파주남. 네네. 파주남님 집에 네네. 막 있고요. 네. 여기가 파주에서 어디쯤이죠? 운정 이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운정 이지구. 그러면 왜 이 동네에 살게 되신 건가요? 원래 이제 살던 곳은 일산인데 부모님이 파주에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셨고 저도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된 거죠. 1인 가구는 청약 이런 거 사실 네. 거의 안 된다라는 생각이 청약으로 됐어요. 오, 근데 그렇게 되셨네요? 출퇴근하다가 네. 그 모델하우스 있길래 네. 신청을 한 건데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원래 사시던 동네도 이 근처구 해서 그냥 여기에 이제 터를 잡게 되신. 그쵸. 것도. 원래 직장도 여기였고, 저는 여기 지를 다 아니까.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한 곳이고, 내가 자라온 그렇죠. 고향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네의 장단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건 좋고, 이건 좀 아쉽다. 장점은 엄청 조용하고. 근데 사실 조용한 게 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가 더 생겨야 주위에 지금 공원하고 생길 거예요. 기차역도 생겨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파트만 들어와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잠만 자는 곳. 주위의 환경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겨울이 좀 춥지만 지금이 7월이거든요 에어컨 처음 들어보신다. 아, 네. 양쪽 문을 열고 자면 이불 덮고 자면 딱 좋아요. 선풍기 틀고. 겨울에는 춥다. 추운데 또 겨울에는 제가 한 번도 저걸 안 틀었어요. 보일러를 또. 그래요? 왜냐면 항상 25도 정도 하더라고요. 안 틀어도 한겨울에 제가 2월 달에 입주는 했지만 네.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는 네네. 신축 아파트. 네, 신축 아파트. 언제 생긴 건가요? 작년에 완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이요? 네. 그럼 이제 딱 1년 정도 된. 그렇죠. 그러면 그때 분양을 이제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그때 분양가가 3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시세가 없는데 사고 팔리는 게 없는? 네. 네네네. 근데 작년에 부동산 시장 이번에 이렇게 하락 전에 그 감정가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7억까지 봤던 것 같아요. 아, 요렇게 네. 완전 올랐다가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직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때다 싶었습니다. 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페이지예요. 자취남 지배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다 보면 룸메님이 사용하고 계신 제품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알리를 통해서 사신 이제 제품들을 1달러 정도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내리다 보면 이렇게 영상 속 아이템이 있어요. 거기에 나왔던 제품들 혹은 유사한 제품들을 이제 모아서 볼 수도 있게 해주셨고요. 알리 자체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요거에다가 플러스로 쿠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쿠폰들은 선착순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이제 물 건너오는 거니까 배송비가 드나? 혹은 너무 오래 걸리나 싶으실 수가 있는데 5일에서 7일 내로 무료로 배송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을 준비해주신 알리익스프레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 재밌게 봐주시는 룸메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저 보러 가시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방, 네. 방, 거실, 주방, 방이 있는 네, 이제 이런 네. 구조예요. 그럼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여기가 24평? 24평인 네. 곳인 것 같고 부모님이랑 계속 사시다가 이번에 분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만 나온 거죠. 혼자 사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제가 여기 꾸민 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꾸민 게 아니고요. 진짜 천천히. 제가 올해 2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올 때마다 조금씩. 제가 느끼기에 무슨 느낌이면은 내 공간에 꿈을 탁 해놓으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현관부터 좀 찍어 네네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누르면은 뭐 이거 별거 아니었어. 롯데월드 온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그냥 달아놨어요. 아, 그냥 이러한 것들을 진짜 좋아하시는 온 집안에 이런 게 다 있네요. 아, 이게 좀 이런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아. 와, 저는 너무 좋아요. 저 좀 역대급으로 흥분해서 찍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신발장입니다. 아, 수집욕이 조금 있으시구나. 네, 이제 그만 사긴 해야 돼요, 진짜. 아, 아들 때가 벌써. 여기는 뭐 여기는 별로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컴퓨터 냉각수. 컴퓨터가 차갑게 해주는 액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예요. 버려도 되는데 그냥 놔둔 거 이뻐서. 신발장까지 네. 이제 봐왔고요. 첫 번째 방을 좀 먼저 찍어볼까요? 네. 이거 해주셔도 됩니다. 아, 이거 자랑해줘야죠. 이거 얼마나 예쁜데요, 지금. 네, 이게 등이 포인트라. 이게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 촬영을 위해서만 이제 킬 수 있을까요? 네네네. 와, 뭐 너무 예쁜데. 소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러한. 네. 편집자? 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거, 위주로 조금 했어요. 왼쪽부터 좀 볼까요? 아, 네. 옷방 겸 말씀해주신 걸 편집샷 같아요. 여기에도 뭔가 가격표 있으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총을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 제가 에어소프트를 좋아하는데. 에어소프트가 뭐예요? 그 이제 비비탄 총. 진열하는 걸 좋아해요. 하는 것보다. 영화 보면 이제 존윅 있잖아요. 아, 네. 이분이죠? 네. 이것도 존윅 소품이 많아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심판관 코인도 있고. 오, 이거. 네, 여기 보시면 네. 컨티넨탈 호텔. 제가 하나씩 이제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네.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에어소프트인데 그냥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달아놓은 거예요. 볼도 들어오고요. 후레쉬가 한 4개인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게 많다. 이게 남자들의 로망을 네. 다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뭔가 사면을 말씀하니까 조금 저렴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검색을 카페 있잖아요. 중고나라. 네네. 거기에서 알림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네, 다? 키워드를 해가지고 알람 오잖아요. 가장 먼저 빨리 사는 거죠. 그리고 알리. 를 제가 엄청 많이 활용을 해요. 거의 집이 다 그래요. 칼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 네네네.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워서 좋네. 이게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봐도 되나요? 네, 드셔도 돼요. 오, 진짜 체감상 10kg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야! 이렇게 팔 운동도 하고요. 아, 저기 헬스장이라고 하셨구나. 네. 아, 그 정도였네요. 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제가 네. 봤을 때는 뭔가 네. 1년 만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30살 초반 때부터 조금씩 모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카페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카페를 차리면 거기다가 좀 이제 진열을 좀 해놓을까 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을 사면은 이렇게 잘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장식장 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옷방이라고 하셨는데 네, 옷방이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어서 네. 정리를 제가 안 해놨는데 근데 옷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쪽에 아직 한가득 얼마 전에는 철봉도 떨어졌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어.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그 안방에. 아, 여기 나오면은 여기가 네, 여기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죠. 아, 화장 두 개. 화장실 두 개인데요. 와, 근데 화장실이 아, 잠깐만. 아, 이러한 또! 네, 이야! 이런 걸 다 바꾸신 거네요. 네, 요거는 필터도 되고요. 향기도 나요. 비타민 향도 나고. 요거는 진짜 추천돼요. 와, 귀여운 게 진짜 많다. 네, 미니언즈를 좋아해서. 요것도 이제 비데는, 네. 이제 수동 비데인데요. 요것도 알리에서 산 건. 설치도 제가 했고. 진짜 요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돌리면 나오니까. 화장실은 여기까지 네, 이제 네. 봤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아, 볼까요? 네. 그래서 왼쪽은 컴퓨터 방하고. 우와. 네. 이거 요거는... 컴퓨터인 거예요? 네, 컴퓨터. 이게 뚜껑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뚜껑 없어도 돼요. 요즘에는 다 이게 더 좋아요, 컴퓨터. 이게 오히려. 컴퓨터로. 아, 열기가 나가니까요? 네, 나가니까. 뭐 냉각수가 여기서 뭐예요? 그럼? 이게 근데 냉각수인데 뭐 네. 가짜예요. 원래 이거를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제가 모양으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머스. 이게 이제 신기한 게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 모니터대로 이 색깔이 다 나와요. 아, 오, 네, 필립스 휴. 오, 네네네. 오~ 거실도 제가 다 해놨어요. 안방까지 네. 다. 게임방 5처럼 좀 해놨고 네. 벽을 뚫기 싫어서 레일로 이제 달아놨죠. 네. 아, 그럼 이 모든 게 벽을 뚫은 게 아니라 위에 레일로만 쓰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와~ 벽 뚫면 좀 엄청 힘들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철거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쏙 빼갖고 가면 되는 네네네네. 거니까요. 그럼 이거 불물 켜고 좀 촬영을 네네네네. 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분들이 여기 오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직 저기 집들이 안 했는데 사진으로 다 보여줘서 원래 이런 놈이구나 이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저도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아~ 얘는 뭡니까? 이건 베논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면 얘가 움직여요. 아, 우와. 그래서 베놈이군요? 네. 너무 탐난다. 제가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해도 네. 이런 물건이라는 게 자체가 있는 거를 아예 모르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건 진짜?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겁니까?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보거나 아. 거기다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 그래서 사고 싶은 건 검색을 좀 많이 해요. 다시 네. 이제 여기 컴퓨터로 이제 돌아오면은 뭐가 엄청 많네요. 이거는 뭐 미사일 발사 버튼 아닙니까? 이거는 컴퓨터 킬 때 이걸로 킬 수 있어요.
착 네. 열어서 네. 누르면 이제 꺼지고 켜지고. 너무 사고 싶다. 그러니까 알리에서 샀어요. 아 그래요? 네. 키보드도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뭐 키패드고 키보드. 지금 이 조명을 저희가 켜서 그렇지 끄면은 진짜 네. 와 여기서 게임하면은 진짜 끝을 모르겠다. 이게 모니터가 몇 인치입니까? 요거는 48인치 TV구나. 네. 근데 이게 컴퓨터 모니터로도 많이들 쓰세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좀 큰 거 아닌가 했는데 써보니까 눈이 적응돼가지고. 얘는 뭡니까? 요거는 이거 알리스 샀는데 날씨랑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계랑 간단하게. 생각보다 이런 거는 비싸다. 이런 게 뭔가 있습니까? 요게 좀 비싸요. 요게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키보드만. 키보드가 100만 원이요? 네. 타원감이 좋아요. 되게. 아 이게 네. 좀 묵직하고. 아 묵직하고. 네.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네. 그렇구나. 얘는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리를 영화 볼 때, 음악 네. 들을 때 이제 원하는 소리로. 그 이퀄라이저 같은. 예, 네, 그렇죠. 와.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트니까 여기에도 뭐가 취미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 제가 이끼를 아, 물을 부으시는 겁니까? 물을 부으면 네. 이게 안개가 나와요. 이것도 블루투스로 키는 거거든요. 안개가 나오죠. 우와! 너무 보기 좋고요. 가습 역할도 되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이런 네. 거를 좀 많이들 좋아하셔서 좀 이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이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네.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이끼를 이래다 붙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달아 놓은 거죠, 이렇게. 이거는 되게 좋은 취미 같습니다, 진짜.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너무 멋있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나가보실까요? 네네네. 이게 좀 보시죠. 이게 좀 좋더라고요. 이게 창고식으로. 아, 창고. 열자마자 저 친구가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 여기 작업도 좀 다 받아놨어요, 이렇게. 철물점 같아요. 제가 물건이 많아서 바로 네. 살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죠. 와,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신다. 요게 닫으면 이제 깔끔하게 되니까. 요런 물건을 다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작은데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왼쪽이 이제 거실. 주로 이제 TV를 좀 많이 보죠. 필립스 휴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숨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켜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와! 네. 아니, 여기 저기까지 돼 있네요? 네, 소파 뒤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 바꿀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오, 이렇게 할 네, 수가 이렇게 있군요. 바꿀 수가 있고요. 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제가 한번 관리비를 세게 한번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 와 이렇게 전자 제품이 많으면은 얼마나 들어갈까? 제가 평균 15만 원? 별로 안 나가. 왜냐면 거의 저녁 때만 오고 이게 다 LED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이런 게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전력 소모가 적어요.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게요. 네. 야, 플스가 이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가 막힌 공간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네. 뒤에다 감춰놨죠. 뭐 그럼 거실을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좋았다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조명 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무드등이라든지 이것도 바꾸신 거네요? 공사할 때 제가 미리 사서 공사할 때 이걸로 바꿔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네. 설치를 하면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 소파가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소파처럼 보이는데 리클라이너 기능이 되니까 그래서 전 진짜 소파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오, 네, 만족도가 진짜. 굉장히 높으신. 네, 이거는 진짜 이 색깔도 이쁘고 강아지가 이렇게 긁어도 본가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데리고 와도요, 막 이렇게 긁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누르면 이렇게 멈추고 게임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야, 이건 진짜 최고다. 옆에 스피커도 이렇게. 네, 이 스피커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운드바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음질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거치대를 따로 사시면 이런 구성이 되니까 깔끔하게.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너무 좋다. 네, 네, 네. 근데 거실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추천해 주시는군요. 예. 거실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귀여운 소품들까지가 완벽하네요, 진짜. 이 조명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이것도 알리에서 샀어요, 제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사면 비싸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알리에서 산 데 싸게 잘 구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플스 실이 있어요. 아, 이거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아, 네. 완벽하군요,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네. 작은 베란다가 있어요. 네, 여기가 확장형이라. 여기 갑자기 너무, 너무 다른 곳인데요? 여기는. 여기가? 아, 여기가 안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네, 안방으로 갈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아, 저는 창고에 뭔가 휴지, 물티슈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캐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공간이 넓으니까 이런 거 솔직히 다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서. 오, 와. 옛날에 제가 이런 취미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취미라는 거 모으시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만드는 거 안 하는데. 아, 어떤 걸 만드신 거예요? 건담을 이제 아, 조립하시는 조립하고 도색하고. 와, 이게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싶은데. 이게 요다? 요다. 맞죠? 예. 제가 아시는 형님이 색칠 도색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뢰를 맡긴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니까 이건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쁘네요. 그쵸? 이런 게 있어갖고 이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박으면은요. 네. 어떻게 전기를 여기 끌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 아, 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네. 토토로 씨 아닙니까? 토토로, 예, 네, 토토로. 와 토토로 씨 이런 라탄 조명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라탄에다가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네. 껴놓은 거예요. 바닥도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해놓으신 거고. 네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안방으로 가면은 네. 제가 아까 오자마자 정말 놀랐던 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 요겁니까? 이렇게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 집의 그 마스코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릴 때 네. 하도 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요. 진짜 저한테는 귀여운 친구? 요거는 밥상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안 떨어지는군요. 네 안 떨어집니다. 위에다가 네. 놓으니까 진짜 더 액자 같네. 그쵸 액자 같고. 이 집에서 처음 한 게 바닥도 컴퓨터방에 깔려 있는데 요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도 되게 따뜻하고요. 그리고 먼지가 안 날리니까. 대신에 청소할 때는 나중에 힘들겠지만은 네네. 청소기만 잘해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컴퓨터예요. 에? 요거는 데스크탑. 이 컴퓨터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컴퓨터 이걸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제가 주문한 거예요. 요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요거는 나름 레어템이다. 레어템이다? 네. 이게 데스크탑이라는 거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요게 월이군요. 월이잖아요. 아, 이게 월이죠. 네, 그죠? 그쵸. 정말 신기한 구경 정말 많이 하네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여기 화장실을 주로 쓰시겠군요. 여기서 많이 쓰죠. 아, 그러니까 창문이 있어서 여기서 주로 쓰시죠. 이 아파트의 특징이 창문이 있어서 좋아요. 진짜. 화장실에. 그러니까 곰팡이도 안 쓸고, 물도 잘 마르고.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아, 귀여운 게 진짜 많네요, 지금. 예전에 그 학교 수돗물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네. 봤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대라고 화장대? 하죠. 화장대? 그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냥 네.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거 뭐냐 스킨 바르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없었었어요, 이 거울이. 근데 설치를 처음에 이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려서? 네네네. 신축 아파트를 보통 인테리어를 그렇게까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새 거기도 하고 그쵸.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좀 궁금해요. 조금만 그냥 투자하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아이템으로 좀 많이 채워놨고요. 간단하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좀 볼 수 있나요? 아, 네네. 여기도 창문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보통은 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옷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환기도 되게 잘 돼야 된다고 하던데 환기도 잘 되고 이런 센서는 제가 달아놨어요 또 알리에서. 근데 알리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시네요 정말. 엄청 가격도 싸고 네. 가성비가 정말 좋으니까. 근데 그 직구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비자, 체크카드 네. 결제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집으로 배송. 아, 그냥 알아서 오는군요. 네, 그게 배송비 다 포함. 근데 기다리긴 오래 기다려야 되죠. 예, 네, 근데 요즘에 5일 배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5개를 하면 5일 안에 와요. 와, 근데 이게 확실히 네. 저렴하네요. 예, 네, 알리에서 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쪽으로 이제 맞추시면요. 네네. 마지막 남은 공간이 사실 이제 주방이라서. 아, 네네네. 아, 주방이. 전 아까 이게 너무. 냉장고가? 여기서?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렇게 오면은. 네.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 아,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계란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근데 이게 충분합니까? 이런 냉장고도? 솔직히 이것 때문에 요리를 네. 잘 못하니까 작아서 불편하긴 한데 1년 안에는 큰 냉장고가 들어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오. 선물 받은 건데 지금은 냉장고 없으니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 네. 대신 이제 아이스 저기 없어가지고 좀. 냉동실은 없지만 네네네네네. 메인 냉장고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내가 만약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컴퓨터 그렇죠. 앞에 두고 싶어. 그렇죠. 그 정도로 네. 한 건데. 아 네. 원래 그런 거군요. 네. 요거 이제 정수기. 아 아주 훌륭한 제품이죠. 네, 이거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 주방도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네, 와인을 자주 먹습니다. 얘는 향수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분무기. 예, 물 지을 때.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오! 네,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소머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이것도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도 않을까요? 네. 와, 너무 멋있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거 귀엽다. 이게 뭐 요리하면은 이게 벽에 틴데요. 그래서 네네. 이게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요리도 안 해먹는데. 한 것도 없어서. 요런 것들이 진짜 많네요. 이러한. 예, 요런 것도 알리에서 싸게 팔아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오, 알겠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쓰레기통. 이게 아. 진짜 전 편한 게 이거는 많이 있어요. 오, 근데 네네. 이게 누르면 자동으로 봉인까지 해줘요. 오. 그래서 레이저로 딱 잘라줘요. 오. 그래서 이거 버리기도 네. 쉽고 저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봉투를 매번 사야 되지 않아요? 봉투가 100장에 이렇게 팔아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아. 그리고 봉투도 제가 안 껴도 됩니다. 한번 껴놓으면 제가 이렇게 다 펴줘요, 이렇게. 아, 알아서? 네, 저만 봉지만 빼면 되거든요. 긴 시간 촬영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배님에게 이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너무 궁금했어요. 혼자 있으면서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녹아내린다는 그런 취지? 그런 개념? 그리고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자.